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제14회 기록사랑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기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실록청에 사관님이 기록하신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가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모합니다. 아들이 실록청에 대한 그림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가족의 꿈을 기록하는 디지털입니다. 각자의 가족의 꿈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화가인 아들은 그림을 장애화가 이야기라는 유튜버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림을 보시고 싶으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8일에 가서 전시를 하는 날까지 아들의 꿈을 기록할 것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인 딸을 위하여 한국어 선생님 코리안 티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날까지 한국어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록을 할 것입니다. 시인이 꿈인 아빠의 채널입니다. 시를 닮은 남자입니다. 대전 문학과에서 수상했던 술주정이라는 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아빠의 꿈입니다. 디지털 1의 신문명을 이용하여 가족의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치님들도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